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또 오늘 또 전시회 격려 한마디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제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산에서 오셨다 그랬죠? 예예. 예. 부산에서 오시고 현대 사시는 분인데 그 회원 아니신데 유튜브라든가 늘 그 항상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 그 해운대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 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부산 해운대에서 오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반갑네요. 저 난을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 부양 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하고 이래갔습니다. 오늘 회원님들 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시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이름은 박원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저 외관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예, 부부인데 부부 두 분이 개원을 다 가입되어 있고 우선 LNA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예, 오늘 그 김여사 김여 말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 대구에서 오신 우리 그 남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마누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요. 사실 한 서너 달 전까지는 마누라가 이꽃보다 훨씬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이 꽃들이 더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이 부양의 그 발전에 같이 한번 동참해서 같이 저도 발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더 열심히 예, 다니길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해서 예, 부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그 부산에서 오신 우리 초록 부모님. 예, 초록 부모님. 자. 예, 반갑습니다. 초록 부모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예. 제 5회 그 우크라이나 전시회 축하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모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특별히 좀 김여사 말씀을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저 카텔리아님, 예, 네, 카텔리아님 오셨습니다. 예, 네, 잠시 예, 네, 가만 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온 박승일이라고 합니다. 부양농원이 더욱더 발전해서 내가 늙어서 없어진 다음 후대에도 계속 이런 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장문의 사장님도 따로 그 나중에 김여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광양에서 오신 우리 갈비님.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비님께서는 부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아주 그 전기 쪽의 맹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부양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굉장히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난전시 한 지가 벌써 5회 되고 들었네요. 이래부터 지금 참석을 해보고 꽃을 뭐 추보하고 뭐 그러지는 못하는 시기지만 이래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습니다. 아, 좀 이래서는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오늘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거 외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고 좋은 원정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에서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걸 축하드립니다. 사건 사장님에게 더욱더 발전된 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주 멀리서 오신 우리 그
분이 계시는데요. 저번에도 그 우리 시골 때가 또 만나 뵙고 오늘도 또 특별히 오셨는데 우리 기아님. 아니 기아님 그 어디 기억이 있으세요? 저 평택에서 왔습니다. 평택이면 서울 바로 밑이죠. 네. 아니 그 카틀레아 그 그리도 저 월곡을 하는데 네. 그 이렇게 뭐 카틀레아 빠지게 된 건 됐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가 뭐 어떻게 해서 이 행사 담아대 빠지지 않고 오시는지 제가 한번 네, 궁금해서. 원래는 지금 춘날을 좀 하고 있다가 제가 오늘 출근 여기 오면서 보니까 생비랑 생초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난초로케로 온 지역이더라고요. 바로 옆에가.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쪽에하고 인연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면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춘날이나 이런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 색감이나 뭐 크기나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이쁘다 보니까 제가 뭐 몇 개월 안 됐지만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배님들 계시고 사장님 계시는데 많은 좀 배움을 좀 주시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서 따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보니까 그 순천에서 오신 분, 예, 네. 사장님 잠깐만. 반갑습니다. 저는 뭐 꽃 카틀레아보다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체됩니다. 물체됩니다. 이것저것 물체됩니다. 그냥 제가 저 일을 그만두고 한 3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참석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건 뭐 다음에라도 뵐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그 노후라기는 좀 그래도 이때가 지금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 부산 저쪽으로도 저 꽃시장도 들러보고 뭐랍니다. 저쪽을 한번 돌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동기라고 합니다. 예, 아까 그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시다 그랬는데 해운대에서. 소개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체렴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예. 일단 그 우리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 하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카틀레아 쪽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우리 무풍 선생님 통해 갖고 여기 한번 구경 왔다가 선생님 인품에 반해가지고 제가 선생님으로 깍듯이 보시면서 이 앞으로 남은 인생 존경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카틀레아 쪽은 점차 배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시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선생님 멋지게 사진 좀 찍어드리려고. 네? 사진 좀 찍어야 제가. 그래서 사진 좀 찍어드리려고 왔고요. 하여튼간 이 좋은 전시도 구경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안 계신가요? 오미님하고 우리 정사연님 말고. 일단 소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기까지 우리 잠바람에도 흔들지 않고 고집 하나로 꿋꿋하게 지금까지 오신 우리 무풍님의 전시회 개막 인사 말씀을 있으시겠습니다. 예, 무풍님 오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셔서, 오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5의 난체유행,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난초 전시회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짧고 굵게, 멋지십니다. 자, 오늘 경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례사.
저 서울에서 참 멀리서 어제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오시고 예. 우리 어머니 어머니께서 김여사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서울에선 올문입니다. 부양에 제가 이제 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그동안 이게 폭풍 성장해가지고, 회원으로서 너무 있잖아요. 즐겁고 기쁩니다. 하여튼, 거듭 성장해가지고, 뭐, 우리 동양의 그 최고의 어떤, 부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창원 육화 아울렛 사장의 백년 말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임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여기 온 지가 3년 정도 해수로는 돼갑니다. 세 번째 참석인데 5회까지 뭐 참석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날로 올 때마다 발전해가고 매년 다르게 꽃들도 많은 꽃도 보여주고 무엇보다 사장님을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키우는 것도 배우고 또 구경도 하고 할 겸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거는 30년 제가 뭐 지금 3년 정도 하는데도 사실 좀 힘도 들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30년 넘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난을 키우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가져가셨다는 게 참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더욱더 건강하셔서 5회가 아니라 10회, 20회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들을 잘 키워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 같은 김여사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양 전시의 시초는 최초의 사천 매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사천 매장에서 출발하였는데요. 사천 매장은 이런 나눔이라보다는 그 목부님께서 그 건설업을 하면서 그 취미로 운영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세상에 그 공개되지 않은 즉 아는 사람만 아는 약간 뭐 시크릿 그런 나눔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눔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5년 전 제 1회 가틀레 전시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1회 때 한번 가봤었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사천 공항 쪽에 있었는데 이제 뭐 매장이 좀 작다 보니까 취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장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회도 규모 좀 작고 그랬는데 이제 진주로 옮기고부터 이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가틀레아 전시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무풍님의 난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없었다면 과연 이 자리가 있었겠나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뭐 10회, 20회, 30회 계속 갈 건데 꾸준히 발전하는 그런 이제 제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우리 난초시장은 업체와 개인, 개인간 개월, 개인 뭐 집단 이기주의인가, 배신금 뭐 이끈을 둘러싼 담화, 영업 방해 시장이 굉장히 좀 혼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양은 외세의 바람에도 이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무풍님의 지로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세상의 잔바람은 잠시 스칠 뿐이고 나의 갈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뜻인 것 같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꼬집과 일정, 생각은 짧게, 판단은 빠르게. 그래서 지금의 우리 부양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이곳으로 일곱 오프식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그 우리 민병한 우리 스포미 민병한님께서 여기 굉장한 여기 우리
컵케이크를 네, 준비를 하셨네요. 우리 민생님은 오이 오십분가. 그 우부님과 우리 케이크 커팅식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가운데 너무 좋겠는데 테이블이 없어서. 내가 자를게. 되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엄청 무거운데. 칼 그걸 없어도 이거 풀어야지. 아 그럼 가운데로 가가지고. 저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이쪽으로 오신 게 더 나아요. 자 축하 전시 제5회 2021년 제5회 부양난노와 카틀레아 우크레아나 전시회 네, 축하 기념으로 뜨케이 축하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뿌려주시고요. 사모님 같이 오셔야 되는데 혼자서 혼자보다 한 거 아니잖아. 사모님도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오세요 빨리. 빨리. 어머니 가시죠. 아니지 어머니 가시죠. 어머니 가시죠. 카메라 찍고 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래가 부딪히고요. 잠깐만. 아 지지마. 네. 자, 카틀레아 우크레아나 전시회를 진심으로 우리 회원 모두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상으로 이제 오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즐거워하시고 예쁜 꽃들이 많으니까 부르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부양 제5회 우크라이나 전시회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우리 부양을 위해서 크나큰 공로를 해주셔서 부양 자체에서 간단하게 감사패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갈비님 김동욱님. 네. 여기 감사합니다. 우리 갈비 김동욱님께서는 평소 자신의 직업 기술을 활용하여 본 기업과 LN&A 배양 환경 개선을 위해 무신 양면으로 헌신한 그간 노고에 치하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LN&A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1922년 12월 10일 농업회사 법인 부양난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분 우리 호야 학문원님 호야 학문원님께서는 에라니는 평소에 뜨거운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일구온 지식을 많은 분께 나눔함으로써 서양난 화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함으로 감사한 마음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에라닌 대표하여 감사패를 드립니다. 1922년 12월 10일 농업회사 법인 부양난 앞으로 또 내년에도 이런 이제 상을 조금씩 주인 저희들이 한번 기여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 받으신 분들은 더욱 더 안심해도 무거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럼요. 사랑해야 되겠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자, 우리가 이제부터 즐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고민 좀 하시고 저도 좀 보고 사진 좀 찍고 자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5회 부양란 카톨리아 대한민국 카톨리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우리 부양의 우크라이나 전시회를 카톨리아 전시회 이 시청을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봤습니다. 나중에 따로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 또 따로 아니겠습니까? 또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식 행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